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책 읽어주겠습니다. 오늘 읽어줄 책은 뭐예요? 낮, 지구. 지구. 낮과 밤이 사라진 지구. 자, 어떤 내용일까요? 이거 뭐야? 우리 개구쟁이 요정 라오는 야옹? 우주에서 우주에서. 말썽을 부리는 장난꾸러기였어요. 그러던 어느 예? 날 즐겁게 사는 요정 친구들과 친해졌죠. 그때 하루는 우주 대왕이 나타나서 라온에게 숙제를 하나 줬어요. 라온아, 이 지구를 빙글빙글 돌리거라. 절대로 멈추면 안 된단다. 네, 대왕님, 열심히 할게요. 라오는 대왕님의 명령을 받아서 열심히 지구를 돌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라오나, 이 지구를 너가 돌려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해가 있는데 해가 비추는 쪽은 데이, 데이 낮이 되고 데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해가 밤 되고 비치지 않는 곳은 밤 밤, 나이트가 된단다. 그러니까 너가 빙글빙글 돌려야 한단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문제없어요. 그렇게 라오는 지구를 빙글빙글 돌렸어요. 발로도 돌리고, 빙글빙글 패기처럼도 돌리고, 그리고 저글링을 하면서도 돌렸죠. 그런데 갑자기 즐거운 요정 친구들의 파티 소식을 듣게 됐어요. 라오는 지구를 돌리는 거를 멈추고 화성, 목성, 목성, 토성, 토산, 세턴, 해탈. 토성을 지나서 이 요정들이 놀고 있는 별로 놀러 와 버렸어요. 지구는 돌리는 걸 계속 하고 있나요? 멈췄나요? 멈췄어요. 그렇죠. 스탑 해 버렸어요. 그럼 지구는 더 이상 돌지 않게 되었죠.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이스크림 다 먹어버렸어. 네. 아이스크림 다 내려버렸어. 네, 맞아요. 지구가 돌지 않자, 이젠 햇볕이 비치는 곳은 하루 종일 낮이에요. 데이예요. 그러니까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 꼬마 아이들이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됐어요? 다 녹아버렸어요. 다 녹아버렸어. 그리고 일하는 아빠도 더워서 땀을 뻘뻘 흘렸고요. 하루 종일 부채로 더위를 날려야 했어요. 그리고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도 끼고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쁜 꽃도 시들어가고 있었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언제요? 태양빛이 계속 내리치자 많은 동물들이 말라서 죽고 말았어요. 아빠, 이거 뭐야? 이건 뭐죠? 거북이! 그 거북이가, 뭐야? 거북이가 영어로 뭐야? 철가오. 응? 터틀. 터틀, 이거 뭐야? 이거는 해골이에요. 뾰! 그리고 많은 뾰! 나무들의 잎사귀들도 마르고 새도 말라서 죽었어요. 새는 영어로 뭐예요? bird. bird. 그렇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나무에 원숭이는 영어로 뭐야? monkey. monkey. 기린도 있네요. 기린은 영어로 뭐지? giraffe. giraffe. 그래요. 이 많은 동물들이 힘들어했어요. 자, 지구의 반대쪽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햇볕이 비치지 않아서 하루 종일 밤이 되었어요. 밤은 영어로 night. 그래요. 이곳은 하루 종일 밤이어서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친구들도 있었고, 보이지 않아서 부딪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두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많이 사람들도 힘들었지만 동물들도 밤에만 다니는 무서운 동물들이 부엉이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늑대들이 아주 난리를 치고 있었죠. 부엉이는 영어로 뭐지? Owl. 호랑이는 영어로 뭐예요? 탈걸. Tiger. 늑대는 영어로 뭐예요? Wolf.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보이지 않아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코끼리도
보이지 않았어요. 코끼리는 영어로 뭐지? Elephant. Elephant. 사슴은 영어로 뭐죠? Deer. 독수리는 영어로 뭐예요? Eagle. 네, 이 동물들은 힘들어했어요. 자, 보세요. 해가 있는 쪽은 하루 종일 낮이 되어서 데이가 되어서 뜨겁고요. 반대쪽은 하루 종일 밤, 나이트가 돼가지고 너무 어두웠어요. 갑자기 우주대왕님이 나타났어요. 라온, 네 이놈! 떼끼놈! 이놈! 그러자 라온은 후다닥 달려와서 싹싹 빌었지요. 아이고 맙소사, 우주대왕님!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가 영어로 뭐야? I'm sorry. I'm sorry. 미안해요. 제가 깜빡 잊었어요. 우주대왕은 빨리 멈춰있는 지구를 위해서 번개 파워를 쐈어요. 번개 파워 쏴보세요. 번개 파워! 지구에 빙글빙글 된다. 그렇죠. 번개 파워를 쏴서 지구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있다가. 말랑말랑 주세요. 조금만 있다가요. 우리 딸이 마이크를 보고 마이크를 잡으려고 해요. 지금 지구가 빙글빙글 돌아야 한다고. 마이크가 중요하지 않아. 자, 우주대왕님 번개 파워 한 번 더 쏴주세요. 번개 파워. 지구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지구를 향해서 힘을 쏘아 보냈어요. 그러자 지구가 스스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우주대왕과 라온은 그제서야 그 모습을 보고 웃을 수 있었답니다. 자, 이렇게 책 다 읽었어요. 마지막에 우리 딸이 갑자기 마이크를 만지는 바람에 소란스러웠지만 이렇게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